가수 심수봉이 26년 만에 처음으로 TV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심수봉은 오는 3월 5일 MBC 음악 캠프 녹화 무대를 통해서 10집 음반 타이틀곡 개여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날 촬영부는 3월 12일에 방송됩니다. 심수봉은 지난 79년 히트곡 그때 그 사람과 젊은 태양으로 KBS 가요 톱10 1위를 차지한 뒤 26년 만에 처음 순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수봉은 오는 3월 19일 부산 KBS 홀에서 전국 투어를 시작한 뒤 서울을 비롯한 8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열 계획입니다.